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3급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18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번 과에서 배울 문형으로는 먼저 아어여도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기는 틀렸다를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분실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번에 16과 대화를 먼저 들어볼 거예요. 네. 여러분, 분실물센터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하철에 카메라를 놓고 내렸는데 혹시 오늘 들어온 분실물 중에 카메라가 있나요? 어느 역에서 내리셨나요? 시청역에서 내렸어요. 분명히 가지고 내린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떤 카메라인가요? 전문가용 카메라인데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검정색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분실물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지금이 밤 9시니까 오늘 안에 찾기는 틀렸네요.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1강에서는 아, 어, 여도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아, 어, 여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어 여도는 V, AV, DV와 다 같이 쓸수 있어요. 이 표현은 앞에 일과 관계없이 뒤에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우리 문장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유학 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유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학 생활이 어때요? 힘들죠? 네. 아마 유학 생활이 힘들면 포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학 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수영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수영을 연습했어요. 직접 수영장에 가서 매일 가서 연습도 하고 선생님께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노력을 하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노력했어요.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수영을 잘 못해요. 어떤 것을 잘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어여도는 여기 쓰인 것처럼 아무리와 자주 쓸수 있어요. 아무리는 어떤 의미예요? 네. 아무리는 셀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어여도와 같이 자주 쓸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우리 아어여도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네요. 네.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자, 찾아도, 찾다. 찾다는 우리 AV죠? 자, 여기 찾아도에서 찾다. 여러분, 다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자, 찻이 있는데 여기 아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 모음이나 오 모음이 다 앞에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요? 네. 아도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네요.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네, 우리 아주 많이 지갑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찾으면 지갑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찾은 행동과 관계없이 지갑이 없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네요. 이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제 친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네, 여러분, 여기 먹어도를 같이 볼게요. 자, 먹어도, 먹다도 AV죠? 자, 먹다, 다 앞에 자, 어 모음이 있습니다. 자, 아나, 어 모음이,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 어도와 같이 쓸 수 있지요? 자, 여기에 먹어도, 먹다, 먹다에 어 모음이 있으니까 어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 친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네, 여러분, 보통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살이 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살이 찌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네, 어때요? 부러운 친구네요. 선생님은 어떨까요? 네, 선생님은 조금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의 답을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도, 자, 생각하다 라는 AV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다가 있네요. 여러분, 하다일 때는 어떻게 쓰지요? 네, 여도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하다는 여도와 만나면 생각, 해도가 되지요. 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의 답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험을 볼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은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한 것과 관계없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볼게요. 아어여도는 여러분 DB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도 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사람이 아주 많으면 우리는 그 지하철을 타지 않고 다음 지하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지금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에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도 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아도, 사람이 많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지하철을 타요. 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많아요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 많다, 다 앞에 자, 아 모음이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AV일 때 공부했는데요. 자, 다 앞에 아 모음이 있어요. 우리 아 모음, 오 모음이 앞에, 다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도를 쓸 수 있다고 했지요. 네, DV도 AV와 같아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해서 약속을 취소하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많이 쉬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쉬어도 피곤해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쉬어도 부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쉬다도 DV예요. 다 앞에 여러분,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어도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쉬다는 쉬어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지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아무리 피곤해도 할 일은 꼭 하고 자야 해요. 자,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할 일이 많은데 피곤해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그냥 잤을 거예요. 하지만 피곤한 것과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할 일은 꼭 하고 자야 해요. 할 일을 해요. 아무리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피곤해도 할 일은 꼭 하고 자야 해요. 자, 우리 여기 피곤해도 부분 같이 볼게요. 자, 피곤하다에 우리 하다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는 어떻게 쓸 수 있지요? 네, 하다는 여도와 만나서 우리 어떻게 쓰죠? 피곤하다는 피곤해도가 되지요? 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이 문장처럼 여러분들도 할 일은 꼭 하고 주무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아어여도를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우리 이번에는 같이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두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수업 시간에 늦다, 뛰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 늦어도 뛰지 않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늦으면 보통 여러분들은 뛰어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 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늦어요. 하지만 늦는 것과 관계없이 뛰지 않아요. 네, 잘하셨어요. 자, 2번 문제예요.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지 않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아마 병원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픈 것과 관계없이 병원에 가지 않아요. 네. 이러면 조금 힘들겠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3번 문제예요. 커피를 많이 마시다 잠이 와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이 와요. 네,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아마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를 같이 볼게요. 약을 먹다 감기가 낫지 않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보통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를 볼게요. 조금 먹다 살이 찌다. 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조금 먹어도 살이 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먹으면 어때요?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조금 먹어요. 하지만 관계없어요. 살이 쪄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네, 여러분 뒤에는 어떻게 쓸 수 있지요? 네,
다시 더러워져요. 여러분, 집을 보통 깨끗하게 청소하면 어때요? 깨끗해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어때요? 청소했어요. 청소해요.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더러워져요. 여러분 집도 그런가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아무리 피곤해도 네. 어떻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숙제를 꼭 해야 해요.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나요? 네, 아마 피곤한 친구들은 그냥 잠을 자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숙제를 꼭 해야 해요. 피곤한 것과 관계없이 뒤에 일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식사를 꼭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어여도는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공부해요. 아무리 바빠도 무엇을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뭐뭐 합시다. 이렇게 뒤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꼭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같이 볼게요. 그 사람은 키가 작아도 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올 수 있을까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그 사람은 키가 작아도 농구를 아주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네, 아마 키가 작기 때문에 농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키가 작은 것과 관계없이 농구를 아주 잘해요. 네, 자, 그런데 반대로 키가 커도 농구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를 같이 볼게요. 고향에 돌아가도 네, 여러분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쓸 수 있지요? 네, 자주 연락하세요. 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고향에 돌아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향에 돌아가도 자주 연락하세요. 고향에 돌아가면 아마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연락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상우 씨는 매일 운동을 하나 봐요. 네, 여러분 상우 씨는 매일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우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상우 씨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피곤해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상우 씨는 어때요? 아주 많이 피곤해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은 매일 운동을 하나요? 네,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피곤하면 운동을 그날은 잠깐 쉴 거예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우 씨는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피곤한 것과 어때요? 관계없이 운동을 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도 못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자주 전화하지 못했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주 많이 바빠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보통 바쁘면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자주 해야 하는데 전화를 못해요. 하지만 바쁜 것과 관계없이 전화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요즘 향수병에 걸려서 너무 힘드네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향수병이 어떤 병이에요?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이죠.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아마 향수병에 걸려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향수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유학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유학생활이 많이 힘들면 어떤 친구들은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것과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유학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유학생활을 하면 아마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어제 기숙사 밖이 시끄러웠는데 잘 잤어요? 네. 여러분들은 밖이 시끄러우면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네. 잘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네요. 네, 잘 잤어요. 저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네요. 시끄러운 것과 관계없이 잠을 잘 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문제 계속 볼게요.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많이 했어요? 라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공부는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뒤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어떤 의미예요? 공부는 했어요. 이 사람이 5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했는데 어때요? 아무리 아주 많이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를 많이 하면 어때요? 네,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한 것과 관계가 없네요. 뒤에 일이 일어나요? 잘 몰라요. 네,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아어여도를 배우고 연습까지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오늘 배운 것을 집에서 복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강에서는 기는 틀렸다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는 틀렸다는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확실하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고 미래에 그런 일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미래의 어떤 상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현재를 쓰지 않아요. 미래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틀렸다, 과거 형태로 쓰는 거예요. 보통은 앞에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장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시험을 못 봐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험을 너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할까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는 틀렸어요.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확실하게 나는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합격하다는 여러분 AV죠? 네, AV와 함께 기는 틀렸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과제가 많아서 오늘 일찍 잠을 자기는 틀렸어요. 틀렸네요. 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은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찍 잠을 자고 싶지만 일찍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금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과제가 많아서 오늘 일찍 잠을 자기는 틀렸어요. 자, 여러분, 자다. 이것도 여러분 AV죠? 기는 틀렸다는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등산을 가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비가 오면 등산을 갈 수 있어요? 네, 비가 올 때 등산을 하면 위험하니까 등산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자, 등산을 가는 일은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가다,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 기는 틀렸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찾기는 틀렸네요.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일주일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찾기는 틀렸네요. 찾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라고 확실하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네, 여기 찾기는 틀렸네요. 여러분, 찾다에서 다 앞에 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도 기는 틀렸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AV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모두 기는 틀렸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같이 연습해 봅시다. 네, 먼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일이 많다. 오늘 다 끝내다.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이 많아서 오늘 다 끝내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요. 지금 상황을 보고 오늘 안에 다 끝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확실하게 오늘 다 끝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 오늘 다 끝내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2번 문제예요. 콘서트 표가 매진되다, 콘서트에 가다. 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콘서트 표가 매진되어서 콘서트에 가기는 틀렸어요. 네, 여러분 이 콘서트 표는 매진이 되었어요. 인기가 많은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 표가 매진이 되었어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자, 콘서트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실하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콘서트 표가 매진되어서 콘서트에 가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다리가 아프다. 운동을 하러 가다. 네.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하러 가기는 틀렸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다리가 아파요. 지금 상황을 보고 운동을 하러 가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상태에서 미래에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실하게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하러 가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적당한 집이 없다. 이사를 가다. 네, 여러분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적당한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틀렸어요. 이 사람은 한 달 후에, 3주 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적당한 집이 없어요. 적당하다는 알맞다라는 말이죠. 내가 찾는 알맞은 집이 없어요. 적당한 집이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상태를 보고 미래에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적당한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늦잠을 자다 9시까지 학교에 가다. 네,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늦잠을 자서 9시까지 학교에 가기는 틀렸어요. 네, 이 사람이 늦잠을 잤어요. 지금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8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9시까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을 보고 미래에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늦잠을 자서 9시까지 학교에 가기는 틀렸네요. 네, 여러분 9시까지 학교에 가기는 틀렸네요. 하지만 늦어도 우리는 학교에 가야 되겠죠? 네, 우리 계속해서 연습을 더 해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해 볼게요.
1번 문제예요. 그 영화는 인기가 많은 영화인데 예매를 안 해서. 네.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지요? 네. 오늘 그 영화를 보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영화는 영화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지요. 미리 예매를 해야 돼요. 예매는 표를 미리 사다 이런 의미죠. 예매를 이 사람이 하지 못했어요. 예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결과, 미래의 일을 바꿀 수 없어요. 볼 수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영화를 보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네, 여러분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올해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을 하다는 회사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죠.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 1급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 갈 수 있어요? 취직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고 취직하는 것은 확실하게 불가능하다. 틀림없이 취직할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올해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는 틀렸어요. 네, 올해는 취직하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면 내년에 취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같이 볼게요. 다음 주에 고향에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네,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고향에 가기는 틀렸어요. 네, 여러분 한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비행기표를 예매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표가 없어요.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표가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향에 가기는 틀렸어요. 고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다음 주에 고향에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고향에 가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동생이 다이어트 중인데 저렇게 먹는 걸 보니까. 네,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이어트는 틀렸네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기는 틀렸다를 배웠어요. 다이어트에 우리가 성공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다. 자, 그럴 때 우리 기는 틀렸다를 쓰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틀렸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틀렸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여기 다이어트는 우리 noun이에요. 자, 기는 틀렸다. AV일 때 기는 틀렸다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우리 noun을 사용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and, 은는 틀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이 의미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틀렸네요. 이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도서관에서 누가 내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갑을 찾기는 틀렸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지갑이 없어요. 누가 내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지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지갑을 찾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우리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같이 연습해 볼게요. 1번 문제예요. 약속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여러분, 길이 막히다 어떤 의미예요? 네, 길에 차가 많아요. 그래서 차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 시간 내에 네. 자, 여러분들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도착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약속 시간 내에는 약속 시간 안에 약속 시간이 9시예요. 9시가 되기 전에 이런 의미죠. 약속 시간 내에 도착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길이 아주 많이 막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그 시간 안에 약속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착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약속 시간 내에 도착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축구 경기가 3분 남았는데 점수가 3대 1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3분이 남았어요. 지금 어때요? 거의 어느 팀이 이기는지 알 수 있어요. 거의 확실해요. 지금 점수가 3대 1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응원하는 팀은 점수가 지금 1점이에요. 자, 우리 2점을 더 받아야 어때요? 점수가 같아져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때 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이 이기기는 틀렸어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앞에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팀이 이기기는 틀렸어요.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축구 경기가 3분 남았는데 점수가 3대 1이에요.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팀이 이기기는 틀렸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지영 씨, 이번 휴가 때 여행을 간다면서요?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영 씨가 휴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영 씨에게 이번 휴가 때 여행 간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지영 씨가 여행을 갈까요? 네, 지영 씨의 대화를 볼게요. 휴가 때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행을 가기는 틀렸어요. 네, 자, 휴가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몇 주 후에 휴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없어요. 여행을 갈 수 없어요. 여행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행을 가기는 틀렸어요. 미래에 이 사람은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지금 상태를 보고 여행 갈 수 없어요. 확실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럼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지영 씨 이번 휴가 때 여행을 간다면서요? 휴가 때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여행을 가기는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마지막 지하철을 타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지하철을 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친구는 다르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자, 지금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지하철을 타기는 틀렸어요. 지하철을 타기는 틀렸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네, 시간이 많이 늦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하철을 타기는 틀렸어요. 네, 탈 수 없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탑시다.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지하철을 타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지하철을 타기는 틀렸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새로 생긴 식당의 음식은 어때요? 네, 이 사람이 새로 생긴 식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 맛이 없어서 그 식당은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별로 맛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식당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하죠? 네, 여러분 우리 대화를 같이 읽어볼게요. 새로 생긴 식당의 음식은 어때요? 별로 맛이 없어서 그 식당은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강에서는 또 듣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3강에서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수원과 점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8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하철에 카메라를 놓고 내렸는데 혹시 오늘 들어온 분실물 중에 카메라가 있나요? 어느 역에서 내리셨나요? 시청역에서 내렸어요. 분명히 가지고 내린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떤 카메라인가요? 전문가용 카메라인데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검정색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분실물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지금이 밤 9시니까 오늘 안에 찾기는 틀렸네요.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실물센터에서 직원과 수원이 한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잘 들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1번 문제예요. 수원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뭐예요? 1번,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2번,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3번, 카메라를 수리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1번, 카메라를 잃어버려서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예요? 1번,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 2번, 카메라의 색은 흰색이다. 3번, 검정색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있다.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카메라의 색은 흰색이다. 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직원이 수원에게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1번 이름, 2번 주소, 3번 연락처.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주소예요. 네. 우리 조금 더 본문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어휘를 배워봅시다. 네, 우리가 이번에 배울 어휘는 분실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에요. 어떤 어휘가 있는지 같이 볼게요. 여러분, 분실하다. 분실하다는 어떤 의미죠? 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내 가방이 없어졌어요. 가방을 분실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내가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저는 가방을 분실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문을 같이 볼게요. 분실물 센터에 가면 분실한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실물 센터는 어떤 곳이죠? 네, 여러분, 분실하다, 잃어버린 물건을 우리는 분실물 센터에서 보관해요. 그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곳이죠. 분실물 센터는 보통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분실물 센터에 가면 분실한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분실한 물건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네, 분실하다는 잃어버리다, 어떤 물건이 없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무엇 무엇을 분실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온 을을 분실하다. 네. 선생님은 책을 분실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자주 분실해요? 휴대폰을 분실하다. 지갑을 분실했어요. 이런 나온과 같이 쓸 수 있네요. 다음 어휘입니다. 습득하다. 네, 여러분, 습득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물건을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서 주웠어요. 물건을 주워서 얻다, 물건을 주워서 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예문을 같이 볼게요. 지갑을 습득하신 분들은 분실물 센터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지갑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분실물 센터에 가서 지갑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직 지갑이 그 분실물 센터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갑을 습득하신 분들은 주웠어요. 주워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실물 센터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습득하다도, 자, 무엇 무엇을 습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지갑, 다른 사람의 가방,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런 것들을 습득하신 분들은 분실물센터로 가지고 가세요. 어떤 물건들은 경찰서로 가지고 가도 되는 물건들도 있지요? 네.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들어오다. 들어오다는 밖에서 안으로 오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 지금 분실물 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혹시 오늘 지갑이 들어왔나요? 들어온 지갑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들어온 분실물 중에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어휘를 볼게요. 보관하다. 네, 여러분 보관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물건을 잘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네, 보관하다. 자, 우리 보관하다는 보통 나온 을을 나온 에 보관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잘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선생님은 저의 어렸을 때 사진을, 자, 사진을 어디에? 앨범에 보관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온 과일이나 채소는 어디에 보관해요? 네, 과일을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분실물 센터에서는 여러분, 분실된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주인이 올 때까지 분실물 센터에서 분실물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문장을 같이 볼게요. 빨간색 지갑을 보관하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것도 분실물 센터에서 그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어휘를 잘 공부하셨죠? 우리 이번에는 본문의 대화 내용을 같이 알아봅시다. 네. 자, 지금 수원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어요? 네, 분실물 센터에 가서 직원과 이야기해요. 네, 직원이 먼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수원이 지하철에 카메라를 놓고 내렸는데 혹시 오늘 들어온 분실물 중에 카메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수원이 카메라를 놓고 내렸어요. 네, 카메라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들어온 분실물 중에 카메라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는 어떤 의미예요?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혹시 오늘 들어온 분실물 중에 카메라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혹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가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과 10년 후의 얼굴이 어때요? 네,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 10년 전에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가게에 가서 내가 인기가 많은 책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책은 품절이 되었어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가게에 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이 책이 들어왔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럴 때 물어봐요. 물어볼 때 혹시 뭐뭐 했어요? 뭐뭐 있나요? 나요?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어느 역에서 내리셨나요? 네, 여러분,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내렸는지, 어느 역에서 놓고 내렸는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직원이 어느 역에서 내렸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청역에서 내렸어요. 분명히 가지고 내린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는 무슨 의미예요? 네, 틀림없이 확실히 확실하게 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수원은 내가 틀림없이 분명히 그 물건을 가지고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계속 찾아도 카메라가 없어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어떤 카메라인가요? 네, 자, 카메라의 종류도 많고 카메라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카메라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전문가용 카메라인데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검정색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이 카메라는 누가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네, 전문가가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네, 여러분, 여기 전문가용, N용, 누가 그 물건을 사용해요?
그 물건을 어디에서 언제 누가 써요? 자, 무엇을 하는데 써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N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용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은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위 있죠? 가위. 가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 쓰는 물건이 가위예요. 그런데 그 가위를, 자, 부엌에서 가위를 쓸 때가 있지요. 부엌에서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가위는 부엌용 가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종이를 자를 때 쓰는 가위는 뭐라고 해요? 네. 사무용. 네. 사무용 가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무용 가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요? 네. 비누나 샴푸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집에서 사용한 그 샴푸를 가지고 가나요? 네, 집에 있는 샴푸는 보통 크기가 커요. 여행 갈 때는 그렇게 큰 샴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여행용 샴푸, 여행용 비누를 가지고 가요. 네, 여러분, N용 기억을 해놓으세요. 전문가용 카메라예요. 네. 자,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검정색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네. 카메라의 색깔보다는 그 카메라를 넣은 그 가방의 색깔이 중요하겠죠? 네. 자, 여러분, 다음 대화를 볼게요. 그런 분실물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네. 여러분, 분실물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잃어버린 물건, 없어진 물건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네. 자, 여러분, 수원이 이 카메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어차피 지금이 밤 9시니까 오늘 안에 찾기는 틀렸네요. 네. 여러분, 지금이 밤 9시예요. 저녁 밤이네요, 밤. 오늘 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수원은 오늘 안에 찾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늘 안에 3시간이 남았죠? 밤 12시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원은 오늘 안에 찾기는 틀렸어요. 오늘 안에 카메라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그럴 때 오늘 안에 찾기는 틀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는 뭐예요? 자, 수원이 지하철을 다니면서 카메라를 찾아요? 계속 찾아요. 여기저기 찾아요. 분실물 센터에서 기다려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차피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해요. 하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차피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연락처는 뭐예요? 네, 우리가 지금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처가 필요해요. 수원의 카메라가 분실물센터에 들어오면 수원에게 전화를 해야 되죠?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연락처라고 해요. 연락처를 남기다, 연락처를 쓰면 연락처가 남게 되죠? 자, 남게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들어오면, 카메라가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말하기 연습을 더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연습할 것은요, 어차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차피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차피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된 것, 그렇게 되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차피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예문을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어차피 잃어버린 거니까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아도 여기저기 찾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네, 찾을 수 없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니까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니까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어차피 잠을 자기는 틀렸으니까 영화나 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잠을 잘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어차피 잠을 자기는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잠을 자는 것은 어때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나 봐야겠어요. 네, 여기서도 은이과와 같이 사용을 했네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어차피 룸메이트와 한 학기 동안 같이 살아야 하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네, 여러분,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룸메이트와 같이 살지요. 그런데 보통은 룸메이트와 한 학기 동안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싸워요. 하지만 한 학기 동안 같이 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꼭 같이 한 학기 동안 살아야 해요. 이미 어떤 결과, 어떤 일은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어차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룸메이트와 한 학기 동안 같이 살아야 하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 그럼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어차피라는 표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우리 이번에는 어차피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대화예요. 주말에도 회사에 일을 하러 가야 돼요. 빨리 하고 와서 쉬지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가야 하니까 빨리 하고 와서 쉬지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회사에 일을 하러 주말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피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럴 때 어차피 가야 하니까 빨리 하고 와서 쉬지 그래요.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화예요. 헤어진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요. 빨리 있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빨리 있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친구를 잊지 못해요. 계속 생각이 나요. 하지만 헤어진 것을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헤어진 상황,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있네요.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빨리 있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마지막 대화예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놀고 싶어요. 발표 준비를 먼저 해. 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차피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준비를 먼저 해.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발표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아요. 놀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외대에서 3급에서 4급에 가기 위해서는 발표를 꼭 해야 돼요. 말하기 발표를 꼭 해야 4급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발표 준비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발표를 꼭 해야 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준비를 해. 먼저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